요한계시록 7장.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이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이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상을 가지고 해 도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들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의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